자, 보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오늘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주와 비대면 업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ISIC 서민석 수석팀장은 하락입니다. 의료 폐기물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는데 잠시 화상으로 연결해서 직접 듣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상승입니다. 백화점과 화장품 철강 업종에 관심인데 윤정식 부장은 요즘 굉장히 탄력적으로 시장을 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상승과 하락을 전망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것을 보면 네, 요즘에 트레이딩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 MLCC 관련주, 반도체의 쌀이라고 하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원전 관련주 주목 하락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혼재가 되어 있군요. 역시 관심주들도 집중이 되기보다는 역시 다양하게 고르게 분포돼 있다는 것이 오늘장 특징이겠습니다. 자, ISIC 수석팀장 서민성 팀장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지난번 저희 연결했을 때도 시장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맞습니까? 네네. 네, 여전히 그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조심하는 시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시각을 견지하고 계시는 거죠? 뭐 우선 금일은 5월 3일 공매도 재개 이후에 아주 중요한 한 주의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일 국내 증시는 밀릴만한 요소 또한 있었지만 3,150포인트를 다소 견고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으며 장 마감 때에는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시장을 끌어올렸던 요인으로는 외인들의 매도세는 나타났지만 이 기간에서의 대형주 중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이 상승 마감을 일조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전일 시장이 상승 마감은 했지만 이 현재 시장이 공매도에 따라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매하자. 아직 적극적인 어떤 투자 의견보다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관심주에서 의료 폐기물주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이 의료 폐기물 관련주인데요. 제가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단순히 뭐 보유 중인 종목이 하락했다 해서 정리하시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이 추가적인 동향을 지켜보셔야 하며 또 수익 중인 종목에 대해서는 현금 확보를 하시는 이러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하루에 5, 600명 가량이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또 현재 상반기 백신 접종자 수를 1,300만 명을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난 5일에 뭐 22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 물량이 공급되었고 또 이제 중순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물량이 추가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백신을 맞은 접종자 수가 400만 명 그리고 상반기에 정부가 바라보는 이제 접종자 수가 1,300만 명 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5월, 6월 단기적으로 노려봐야 될 섹터는 의료 폐기물 관련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네, 자 전화 연결 괜찮을까요? 네. 네. 네, 과장님. 그 요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리면서 그래도 투자 심리가 아주 위축되어 있진 않다라고 보고 싶은데 요즘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성훈 과장께서는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코스피가 이제 좀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우상향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주에 약간 부침이 있었던 부분은 내적인 문제죠. 우리나라 안에서의 공매도 이슈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뭐 글로벌 경기로 봤을 때도 뭐 금리 인상 조짐, 뭐 우리나라도 이 한국은행 측에서 이 미국에 앞서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은 만만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을 비롯한 이 코로나 감염자 수도 지금 줄어드는 추세를 지금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적인 그런 그 부침으로 인한 떨어졌을 때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저가 매수 관점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대외 여건 부분의 그 여건에 좋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는 좀 시간에 대한 싸움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수급이나 여러 가지 걸 본다고 한다면 뭐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주가장 반등 여력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금융주와 비대면주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관심주는 뭡니까? 네, 역시 그 비대면 안에서 실적 발표, 후실적 발표한 카카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카카오, 뭐 네이버에 비해서는 1분기 증권사들의 시장에 대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 실적을 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4월달이었죠. 이 시그니처라는 그런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이 비대면 관련주들이 좀 부침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하지만은 이 실적 발표 이후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 비대면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토끼증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사업 부분의 후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이 카카오에 대한 관심을 아주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이 네이버랑 카카오를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이커머스가 전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카카오는 광고와 다른 엔터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어떤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금융주 안에서는 이제 KB금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뭐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 금융지주 안에서 이 배당 성향이나 여러 가지 그 인수합병 효과가 가시화 된다고 한다면 최근에 주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어제도.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금요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